저희는 그 사이에 오늘장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수급적인 또 체크를 해보면서 오늘장 분석을 해볼 텐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추세는 유효하다. 우상향 중이고, 지금 바닥권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보니까 한 7조대를 샀어요. 작년 12월 9일부터. 그래서 많이 샀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중장기 투자자인 외국계들이 특히 중매 자금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바닥을 단단히 다지고 있다. 바닥을 다지고 났을 때그 이후에는 벌어질 일이 주로 어떤 현상이 나면 추가적으로 물량이 거의 유동 물량이 접수되고 나면 매수가 외국인들한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같은 금액을 사버리면 급등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해 상반기에서는 오히려 지수가 자꾸 내려간다는 생각보다 순식간에 급등해서 3점 포인트를 갈수 있다는 생각도 와.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해야 된다. 전략을 짜야 된다 보고요. 지금 뭐 독일 같으면 거의 유럽이 그렇게 안 좋았잖아요. 작년에도. 전쟁까지 있고. 그런데도 지금 지수는 거의 다 독일 같으면 그 회복 근처까지 왔거든요. 우리가 회복 근처로 가면 거의 3천 포인트 가야 되는데 어디 증권사 누구도 지금 3천 포인트 얘기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다가 네. 3년 내 코스피 지수가 4,680포인트. 4천이요? 4,680포인트. 지금보다 두 배죠.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단은 그래서 두배 간다면 네. 지수가 두배 가면 대다수 종목은 종목은 뭐 최소한 두배 이상을 간다는 거죠. 그러면 좋죠. 회복 아니라 2020년도, 21년도의 그 고점 대비해서도 50%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2021년도에 대다수 종목의 고점보다 네. 거의 두배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도 당연히 15만 내외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삼성전자 무지하게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뺏기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에 시세가 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네. 그 2021년에 한창 장 좋을 때 매수해서 지금 물려 계신 분들, 네. 한 3년만 딱 버티면은 3년, 회복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회복 아니라 수익 50% 정도 그러니까. 나는 거죠. 만약에 그래요? 그대로 된다면. 그래서 희망을 좀 가지고, 저는, 긍정론자입니다. 그래서, 긍정이 세상을 바꾸고, 긍정이 큰 돈을 벌게 해줍니다. 대중 투자자들의 기본은, 마음 상태는 비관주의거든요. 비관에 빠지면 남들하고 똑같은 주식 인생이 된다. 이렇게 하고, 항상 긍정을 보고 좋은 주식을 찾아서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에 보는 시각을, 자, 나는 계속 운이 좋을 거야. 나는 돈을 벌수 있어. 라는 마음가짐으로 긍정적으로 보면서 정말 내가 지금 물려있는 종목도 언젠가는 수익을 볼수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사는 종목들 다 수익 볼수 있는 기회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수급부터 조금 더 꼼꼼히 짚어볼 건데요.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만 샀더라고요. 네. 요즘 뭐 최근 들어 기관도 가세했다가 다 기관은 뭐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합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없이 외국인들이 지금 오늘 또5,548 코스피에 사고 코스닥이 특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코스닥에 쌍끌이 매수 외국인들도 사고 그다음 기관까지 사거든요. 얼마 전까지는 1월 중순까지는 코스닥은 사지 않았거든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럼 코스닥까지 사기 때문에 시장이 확실히 온기가 많이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 기관들은 뭐 샀다 팔았다 하지만 투신권하고 보험하고 요 국민연금 이쪽이 순수연금 쪽에서 좀 계속 좀 샀었는데 지금은 돈이 떨어진 돈을 보니까 별로 안 사고 있는 거예요. 팔고 있고 그래서 기댈 곳은 시장에서 이 기관 투신이라든지 뭐 투신은 펀드를 말하는 거죠. 보험은 장기니까 장기하고 또 국민연금 쪽 장기에는 기댈 게 크게 없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주로 사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기대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당연히 외국인들이 주로 관심 갖고 사는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지 나머지 종목에 관심하는 재미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일까요? 최근에는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들을 사는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전히 특히나 삼성전자 계속 사고 있네요. 네,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급격히 줄고 4분기,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1조 7천억 이렇게 적자까지도 이제 그런데도 주식을 왜 이렇게 외국인이 많이 살까? 그러면 개인들은 끊임없이 팔고 있거든요. 12월부터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사는 쪽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먼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라든지 이제 삼성 SDI는 뭐 꾸준히 샀고요. 그래서 이런 쪽은 사고 LG엔솔도 꾸준히 사고 있고 특히 그동안 그렇게 시각이 안 좋았던 삼성전자가 2019년부터 팔았거든요. 외국인들이 19년부터 57% 지분에서 49%까지 팔았다가 지금 50% 이상으로 올라왔는데요. 삼성전자를 계속 사고 하이닉스 사고 있다. 그러면 업황 바닥은 이제 예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2008년도 금융위기 있을 때 삼성전자도 빠지고 하이닉스도 물론 같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디램 가격이 $0.83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때가 2008년도 10월에 대폭락하고 난리 났을 때요. 11월 달에. 그때 $0.83 내려갔을 때 삼성전자 BEP가 $0.8거든요. $0.83 내려가서 겨우 적자를 면하고 이제 삼성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디램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하이닉스는 적자가 심했고 그래서 하이닉스 그때 당시 $1.2가 이제 BEP였는데요. 그다음 1년 정도 뒤에 한 $1.6 정도 막 이렇게 가면서 하이닉스도 흑자 전환되고 다 됐거든요. 그래서 추세라는 것은 항상 바닥 반도체는 바닥에 3개월 전에 3개월 6개월 전에 이미 돌아서 있거든요. 주가로 보면. 그래서 실적만 보지 말고 반도체라든지 장비주라든지 이런 쪽은 반도체 장비도 마찬가지고 적자가 났을 때 흑자가 예상되는 그 해 사면 가장 수익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이제 올해까지는 적자일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에는 2024년도는 흑자를 확실히 돌았을 것 보여요. 그러면 올해 하이닉스를 사야 되는 거죠. 저까지 그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개인들은 무지하게 많이 팔고 있습니다. 기다렸다 본전도 못 판다든지 손절한다든지 맞아요. 마음이 급해서 그래서 이런 큰 주식들은 업황 전망을 꼭 해봐야 되고요. 지금 요즘 또 기관들이 사는 종목을 보면 SK이노베이션을 이렇게 많이 샀거든요. SK이노베이션은 뭐 정유주들 유가도 이제 좀 더 하락할 걸로 보이고 마진도 개선될 걸로 향후에 보입니다. 또 경기 어느 정도 이제 연착 유지하면서 많이 안 빠질 걸로 보이면 그렇고요. 특히 요즘 최근 들어서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아직은 시세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큰 손들이 사고 있거든요. 이렇게 카카오나 네이버 이렇게 사고 있다는 것은 조만간 좀 시간 지나면 우상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계속 올라오면 본전이라 팔고 있지 말고 오히려 사야 될 때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게 낫지 외국인과 기관들이 모으고 있는데 거기서 본전 왔다고 파는 것보다는 그냥 보유하고 오히려 물타고 이런 시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인들하고 기관들 사는 주식은 뭐 정해져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사는 종은 반도체, 그다음에 2차전지, 그다음에 인터넷주 뭐 이런 쪽으로 정해져 있고요. 특별하게 몇 개 종목이 있고 나머지는 뭐 거의 관심이 매일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는 게 내가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드디어 수익을 키워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특히나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또 앞으로의 미래에 투자하는 방법들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 샀을까요? 네, 여러분들 토마토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마 저변 전문가를 보면 2차 전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주로 네. 뭐 SDI로 뭐 지금 한 6년 동안 좋다고 장기로 사라 그랬으니까요. 근데 외국인들도 저랑 똑같은 것 같아요. 에코프로비에. 보시면, EcoProbiem, LNF, 성인아, 이태. 네. 뭐 대다수 기관도 LNF, 에코프로, 에코프로 뭐 이런 식으로 추세적으로 지금 제가 작년 요때부터 보면 9월부터 외국인이 사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보면 꾸준히 사는 종목 SDI라든지 이런 쪽에 2차전지 사는 거 좋은 거 다 사고 있어요. 그런데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우리 투자자는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많이 빠진 주식을 사게 됩니다. 그럼 가치가 미래 가치가 보장되지 않는 것을 계속 가격만 보고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은 좋은 것은 그냥 사 모으고 있거든요. 에코프로비엠 보면 LNF라든지 그걸 별로 안 빠졌어요. 고점 되면 그래도 많이 올라왔는데도 뭐 포스코 케미칼고도 계속 사 모으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이렇게 고평가라고 생각하는데 왜 사 모을까? 미래가 보장돼 있거든요. 계속해서.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테슬라가
2030년도에 전기차를 2천만 대 양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원래 130만 대, 올해 뭐 목표가 180만 대 생산이 목표인데 양산이 2003년 지금 7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보다 10배 정도 생산을 늘린다는 거죠. 전기차 시장이 미국이 엄청나게 그럼 테슬라도 마찬가지지만 하는 거죠. 지금보다 10배가 테슬라가 정말 양산을 해낸다면 테슬라의 과거의 고점은 당연히 돌파하는 거죠. 우리나라 2차 전지에 관련된 주식은 그러면 미국에 수혜받는 것은 테슬라 10배 성장하고 미국이 지금 작년 5.8% MS 지분 침투율이 있는데 전기차가 한 50%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거기에서 그 10배 아니면 최소한 5배는 성장을 합니다. 산업이. 그러면 평균 주가에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5배, 10배는 간다는 거죠. 그만큼 엄청나게 기회의 장이다. 이쪽이 산업 쪽은. 그래서 외국인들은 모으는 걸 보면 하루 이틀 모으는 게 아니거든요. 지분을 조금 팔았다 바로 사면 또 바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도 장기적으로는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시장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 이렇게 외국인들의 또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2400을 훌쩍 뛰어넘었죠. 오늘 코스피 시장의 특징은 어땠을까요? 네, 상승 추세는 유지되고 있고요. 외국인 순매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뭐 외국인 사가지고 지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되고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지난번 11월 2501포인트를 돌파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2501포인트가 전고점인데 이거를 돌파를 양봉을 하면 급등을 해서 2600대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3월까지는 요 2501을 어떻게 돌파하는지를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돌파를 실패하면 지지부진한 장세가 좀 이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요 2501포인트를 양봉으로 그냥 돌파를 하면 오히려 장은 더 간다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외국인 장이기 때문에 외국인 사는 주식들 위주로 가고요. 이런 것은 이제 단기적으로 실적이 좋으니까 당장 올라온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밑에 2차 전지 화장품이 강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강세 업종 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좀 보셨어요? 네, 2차 전지는 SKI 테크놀로지 오늘 네. 상당히 코스피 200 이제 아예 시가총액 전체 100등 중에서 2등으로 아모레퍼십 1등이고 2등으로 올라왔는데요. 아모레퍼십 실적이면 생각보다 잘 나왔고요. SKI 테크놀로지는 아직도 적자입니다. 적자인데 25만 원부터 빠져가지고 4만 6천까지 빠졌다가 그러면 과거에 25만 원 계속 10만 원 내려올 때 저는 계속 매도 의견을 줬거든요. 절대적인 고평가고 그랬는데 아 요즘 이렇게 적자 나는데 이렇게 오늘 급등할까? 그것은 쇼크버링도 있지만 이제 올해 보고서에 이제 유럽의 공장 가동률이 정상화됐고 앞으로 이제 좋아진다. 그래서 SKIT 테크놀로지의 매출 비중이 높은 게 유럽 쪽인데. 그래서 유럽 쪽에 공장인 가동률 한 70%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공장이 몇 개의 공장들이 대다수 이제 내년에 양산이 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실적이 내년에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가치를 따져봤더니 내년 기준으로 보면 한 지금 PER 기준으로 영업이익 한 20배 정도 이렇게 되고 2024년도 말 25년도 보면 폭발적으로 증가됩니다. 그럼 25년도 정도에는 SKIT는 SK온에 미국 시장에 대한 분리막도 공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시작됐다. 그래서 SK하이텔로컬에서 급등한 거고요. 그래서 요즘은 전체적인 이제 외국인 사는 주식 중에서도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다가 쇼크버링이든지 아니면 낙폭 가대주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거기에 실적 개선까지 턴어라운드 있으면 돌아가면서 쉽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노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약했던 쪽도 우리가 좀 투자하는데 주의해야 하는 업종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어디 보세요? 생명회사나 보험 쪽 보시면 삼성생명 6만 8천 이렇게 하거든요. 네. 삼성생명이 상장됐을 때 11만 대 이렇게 내외했었습니다. 그리고 상장 그때 첫날에 두째 이렇게 해서 그 고점, 그 주간의 고점을 한 번도 해보간 적이 없거든요. 그럼 삼성생명을 이렇게 배당을 받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그 이후에 9만에서 11만 원 왔다 갔다 그러다가 급락해가지고 5만, 6만 이렇게 와가지고 잠깐 올라가서 또 내려오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생명보험회사는 지금 뭐 이제 자동차 보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성장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저 생명보험은 성장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지금은 이제
금리도 내려가고 네. 여러 가지 되면 자산 가치도 내려가고 그러면 결국은 보험회사나 장기 투자에서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식도 보유하고 대체 투자 관련 보험, 부동산 보유하고 있는데 자산 가치가 내려가면 전반적으로 운영 수익도 낮아지겠고 자산도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런 쪽은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집집마다 보험도 너무 과도하게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런 생명보험사는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관심을 전혀 가지지 말아야 되는데 투자자들이 많이 하게 되면 정말 보초만 서게 됩니다. 주식을. 그래서 이런 쪽에 이제 내려가기 시작. 특히 또 은행주가 지금 내려가는 것은 네. 은행주는 추세적으로 내려갈 거로 보입니다. 은행주는 경기와 동행을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서 이제 경기가 고점에서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은행주는 가지 않아요. 그러면 경기가 회복한다고 생각하지만 연착륙이라고 그러잖아요. 경기 연착 조금씩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은행주 가야 될 모멘텀 없는 거죠. 그리고 또한 금리도 내려가니까 이자 마진도 이제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대출 관련된 이자 줄어들고 예금 수신도 줄어들겠죠. 당연히. 그럼 대출 관련된 이자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규제했다 줄어들면 은행주의 모멘텀은 사라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은행주는 잠깐 오른다고 안 빠지고 있으니까 작년 같은 게 은행주를 갖고 있었으면 손실이 없이 오히려 돈이 벌었다. 거기에서 거기 마인드에 빠져 있다 보면 하다 내려가면 반타작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쪽 분야는 갖고 있는 분들은 빠르게 빠져나올 생각을 해서 차트를 보면서 빨리 빠져나오는 게 정답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보험이나 은행, 우리가 또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측면에서 체크를 했을 때 지금 시장에서는 잠깐 뒤로 밀어두는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네요. 자, 그럼 오늘 코스피에서 특징주는 어떤 거 보세요? 네, 특징주는 아까 말씀드린 SKI 테크놀로지인데요. 네. 일단 낙폭과대, 매력적입니다. 가격적으로는 매력인데 낙폭과대로 사면 안 되는 주식들이 많아요. 그것은 미래의 실적이 보장되지 않으면 낙폭과대를 건드리면 안 되고요. 이제 지하실 밑에 지하 2층, 3층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낙폭과대라고 무조건 사면 안 되고 장이 좋아지니까 많이 빠지는 중 사놓으면 올라간다. 이 생각은 막연한 생각이에요. 올라갈 근거를 찾아야 되는 거죠. 바로 이것처럼 낙폭과대에다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액은 원래 작년 대비도 35% 정도 증가되고 내년도 30%대 증가되고 그 다음 전에 또 증가돼요.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됩니다. 그리고 특히 분리막 쪽은 나중에 쇼티지가 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특히 이 SKIT 분리막도 미국의 IR법을 적용되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이 하고 경쟁해서는 분리막 안 되지만 중국 1등이니까 근데 유럽하고 미국의 수혜 특히 올해는 유리 좋아지고 내년부터는 미국의 수혜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턴아라운드가 본격적으로 된다. 그리고 유럽 공장 가동률이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 공장 가동이 몇 개 공장이 더 이제 가동이 되기 때문에 급격히 증가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작해서 폭발적 가면 갈수록 좋아진다. 그러면 등락을 하더라도 추세는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수요일 날 진단서에 자동차 분야에 이제 진단을 해드리면서 자동차주 부품주 사서라도 2차전지로 가는 게 낫다. 그래서 어떤 물어봐서 저는 만도나 현대 이런 거 팔면 뭘로 사는 건 SKT 사고 싶, 비중 조금 있길래 그냥 이걸로 다 들어가시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미래에 보장된 걸 가야 되고, 자동차, 어제, 그저께 신문에 보면 자동차 부품주 관련된 대다수 80% 회사가 3년 뒤에는 생존의 위기가 온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빠르게 시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SKI 테크놀로지 정말 70% 넘게 빠진 종목인데 지금 다시 한번 그때를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열심히 올라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특징주로서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코스닥 가겠습니다. 확실히 최근에는 코스닥의 분위기가 더 좋고요. 오늘장 특징은 어땠을까요? 지난주 내용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지난주 목요일 또 제가 나올 때 2차전이 없었거든요. 맞네요. 그리고 네. 오늘 또 그렇고요. 지수도 그때 셌고요. 그다음 좀 조정받고 어제부터 오늘 또 세고 또 내일부터 내일부터 또 조정받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네. 2차전지 뭐 소재는 코스닥 쪽에 상위의 에코브리뱀부터 해서 뭐 이제 LNF라든지 상위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종목이 좋으면 지수도 좋거든요. 그래서 벌써 지수가 764까지 왔습니다. 오늘 특히 1.8이 좋은 것은 뭐 에코프비엠, 에코프로비엠, LR 뭐 저 대다수 전부 다 그래서 2차전지가 좋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거고요. 특히 오늘은 알테오전부터 바이오도 몇 개씩 올라갔는데 그 중에
바이오 관련된 정보도 특정한 게 몇 개가 올라가거든요. 제로가 있고 내용이 좋은 회사들. 그러니까 아무거나 빠진 게 다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코스닥 쪽에서는 분야에서 괜찮은 것들은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하고 기관이 사준 주식 있죠. 그게 지금 외국인과 기관 오늘 자산 거리 매수 했으니까 그러면 그들이 큰 손들이 사는 주식을 나도 관심 있고 아니면 다른 주식을 팔아서 그쪽으로 모으는 게 빠르게 같이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코스닥에서의 특징주는 어떤 거 볼까요? 펄러비스라고 게임주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2차전지도 많이 얘기했지만 네. 올해 게임주도 보셔야 된다. 뭐 이제 그런데 특징 중에 펄러비스가 이제 우리 검은 사막 그거 하는 이제 게임사도 근데 올해 붉은 사막이라고 한 4분기 정도에 아마 출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다 만들어서 뭐 색채 작업하고 뭐 이렇게 세부적인 작업하고 있는데 오래 걸릴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단 낙폭화됩니다. 완전히 바닥을 기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고개를 바짝 들었습니다. 고개 든다고 낙폭화대가 이렇게 계속 하다가 고개 든다고 바로 가진 않고 고개 들고 나서 물량 테스트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안 가다가 그다음부터 거래가 많이 실려야 추세적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낙폭화돼요. 올해는 전부도 외국 투자 자금, 뭐 글로벌 자금들이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계로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러면 이 중국의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면 관련된 중국 수혜도 이 펄러비스도 중국에 대한 매출이 있었으니까 올해 중국 관련된 수혜가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갤럭시 S23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 관련된 게 뭐 카메라 기능인데. 특히 또 이제 게임 관련된 게임 유저들이 이제 좋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기능을 그래서 뭐 안 보인 것도 보이게 잘 그래서 이쪽 분야가 좋기 때문에 모멘텀이 갤럭시 E3 모멘텀도 같이 반영되고 있다. 이번에 갤럭시 E3 공개하면서 은팩 행사에서 주로 카메라 기능하고 게임 유저들을 위한 그거 관련된 내용 중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이 지금 오늘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을 굉장히 꼼꼼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확실히 현재 시장은 계속해서 좀 추세는 살아있는 상황이고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의 시장이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꼽아주신 특징주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들 여러분들도 주목을 하시면서 수익 나는 시장들을 꼭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의 시장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벽에 FOMC 결과가 나온 이후에 우리 시장은 좀 환영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최병훈 전문가님의 미니 강의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미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제 FOMC의 결과가 이제 나왔는데요. 기준금리 25BP 인상했으니까 25BP 0.25%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올 인상해서 이제 두세 차례 더 인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에서 대다수 하반기나 4분기에 피벗 금리 인상을 하다가 금리 인하 전환하는 걸로 간다고 기대를 하는 분들이 많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이제 연준에서는 그것을 만약 금리 인하를 기대하게 되면 제대로 긴축이 잘 안 되고 물가도 제대로 안 빠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냥 확실하게 금리 인하는 없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고금리가 좀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투자자들이 사람들이 금리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고금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냥 계속 긴축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막연히 그냥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면 긴축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금리 계속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금리 인하는 없다. 고금리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거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은 잘 안 믿죠. 근데 이 시장을 안 믿고 있다. 그러면 주가도 이제 좋아지고 하다가 정말 금리가 계속 이어지고 인플레이션 제대로 안 빠지고 있으면 그 이후는 경기 침체 확실하니까 그러면 그때는 급락하게 됩니다. 저는 그게 한 4분기 정도 될 걸로 보는데 지금은 이렇게 적절한 어떤 제약적 스탠스를 위해서 두세 인상한다. 이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가 연착륙이 확실히 된다고 지금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네, FOMC는 연준에서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둔화되고 있으니까 이제 파월 의장이
디스 인플레이션이라는 초기 국면이다. 디스 인플레이션 초기 국면. 아, 그럼 인플레이션 항상 어떤 국면이라는 것은 초기 있고 중기, 초기하고 이제 중기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디스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기준, 가는 게 초기 국면이다. 그러면 본격적인 국면이 나오면 확실히 더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면, 아, 파월 의장이 디스 인플레이션 초기 국면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밑으로 간다는 확실하게 그럼 인플레이션 잡힌다는 거죠. 정상화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럼 정상화되니까 인플레이션 잡힌다면 경기에 연착륙되고 하면 경기가 그렇게 나쁘게 가진 않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나쁘게 가지 않다니까 아 그러면 주가도 많이 빠졌는데 이제 사야지. 그래서 주식이 오히려 강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게 미리 항상 이렇게 주식은 선행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둔화의 움직임에 대한 긍정적인 시장에서 계속 평가를 하고 있고 또한 이제 연준에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시장에서 같이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이게 단숨에 이게 인플레이션의 둔화 움직임이 긍정적인 평가, 연준도 이렇게 평가가 부정적으로 바뀌어서 진짜 경기가 안 좋다, 너무 안 좋을 거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전환이 되려면 아무 시간이 기본 6개월은 걸립니다. 그래서 올해 2월, 3월, 4월 계속 이제 경기 지표가 나올 때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게 계속 나빠서 디스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되고 가게 되면 시장은 계속 우상향 움직일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어제 회의를 딱 보고 나서 기존에 있는 거죠. 악재, 새로운 악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새로운 호재도 없어요. 근데 왜 시장은 올라갈까? 그것은 뭐죠? 바로 몇 달 뒤에 경기는 어느 정도 바닥이 확실히 나온다는 생각하고 인플레이션 잡히니까 경기도 둔화될 생각대로 정책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정책대로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정책적 움직이고 이제 어느 정도 내려가고 하면 경기도 나중에 좋아질 거라고 하반기부터 좋아진다고 그리고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게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가장 안 좋은 때에도 미리 선행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시장은 기본적으로 이제 엔비디아도 그렇고 뭐 이제 대다수 보면 이제 주가는 100달러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200달러 이상 왔는데요. 테슬라도 100달러까지 내가 지금 180달러 왔어요. 그럼 이렇게 내려가다 바가닥 대비 기본적으로 100%가 오르면 전면적인 추세는 반응 전환됐습니다. 추세가 전환됐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서 투자를 하는 거랑 전략을 짜는 거랑 추세가 아직 불확실, 아직도 불안해서 아직도 위기가 남아있다 생각하면 계속 거기에 빠져있다가 내가 긍정적으로 바뀔 때 이미 저 위에 주가는 3배 정도 가 있는 바닥 때 3배가 그때부터 빠져요. 오히려. 그래서 지금 빠르게 주식이 올라온 걸 보고 엔비디아 100% 이상 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기도 전행이 됐다는 확신을 갖고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지금 나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걸 꼭 생각하셔서 하시는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코스피가 외국인들 계속 사는데 그럼 외국인이 사고 있는 장입니다. 그럼 외국인이 사는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당장 좋으려면.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인터넷주 그렇게 안 좋았다가 외국인도 카카오도 네이버도 기관 인터넷주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쪽에 가는 게 오히려 소형주로 갖고 있는데 훨씬 더 수익이 좋다. 그리고 2차 전지는 집중적으로 계속 사고 있잖아요. 그럼 SDI 같으면 45% 지분이 고점이 있다. 지금 다시 48% 근처까지 가고 있거든. 48% 외국인 지분이 돌파하면 SDI도 81,8천 돌파할 걸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3월 중순까지도 81,8 돌파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 사는 주식을 한번 사놓고 추세가 추가적으로 하면 추세가 급격히 나오기 때문에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지금 코스닥은 외국인 기업 공격적 사고죠. 그중에서 시가총액 높은 실적이 받쳐주는 미래가 성장이 되는 그런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나만 혼자 실적도 모르는 소형주를 갖고 있다 보면 올해 가을 여름이나 그 이후에 대형주로 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대형주 지수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이 등자라 남이 들어갈 때 들어가면 됩니다. 주식은 가장 쉬운 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앞으로 시장 전망까지 체크를 해봤어요. FOMC에 대한 해석과 또 앞으로 시장에서 우리가 투자 전략까지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도움을 받으시면서 수익을 계속해서 이 긍정적인 시장을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